당진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구인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해주는 당진시 직영 취업지원기관입니다. 특히 운영부서가 달랐던 통합일자리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한 곳에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자리 센터에서는 매월 격주,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통해 인력 수급이 어려운 기업체에 인재를 매칭하여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현장 채용 면접,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졸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우수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월 2회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 등을 통해 여성 채용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당진 시민 누구나 당진에서 일자리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 야간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야간 검진이 필요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당진시 보건소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문화예술학교에서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영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뮤지컬과 바이올린, 작곡 총 3개 분야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당진 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마을환경 지킴이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유치원 도우미 등을 모집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당진 시니어클럽으로 방문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월 29일까지 방문 접수와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만 20세부터 49세 고위험군 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실시하는데요. 고위험군 질환자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